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리카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How are you만큼 잘 쓰이는 영어 질문을 알려드리려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다들 아시다시피 Hi, how are you? 이렇게 인사할 때 늘 들리는 질문인데요. 실생활에서는 How are you만큼 잘 쓰는 질문들이 6개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알려드리려고요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How are you? 라고 질문한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의 컨디션에 대해 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Hi, so how are we doing today? 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갔을 때 서버분이 인사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H&M 같이 옷가게에 가서 계산할 때 계산하시는 직원분이 물어본다든지 이럴 때 잘 들리는 표현이에요. Hi, so how are we doing today? 하이 에리카, how's everything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잘 지내고 있어? 별일 없지?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서버분이 How's everything so far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나온 음식 어떠세요?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음식 맛 다 괜찮으세요? 이런 뉘앙스거든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Hi, Erica. How's everything? How's everything so far? 'So, how are things?'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. 잘 지내고 있어? 모든 게 어때? 별일 없지? 이런 거예요. How are you랑 다른 게 있다면 How are you는 너의 지금 기분이 어때? 를 뜻할 수도 있지만 How are things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별일 없는지 다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느낌이에요. 'So, how are things?' 그리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Hey, what's up?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제가 캐나다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What's up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살면서 How are you밖에 학교에서 안 배워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Yes! 라고 대답했더니 친구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. What's up? 같은 경우는 별일 없어? 무슨 재밌는 일 있어? 무슨 일 없지? 이런 질문이라서 보통은 Oh, not much, nothing 이런 식으로 아무 일 없어, 별일 없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아요. Hey, what's up? 또 what's up이랑 똑같은 뉘앙스예요. 그래서 이것도 대답을 not much, nothing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how are things 같은 경우에선 대답을 good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. 아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이 쇼핑할 때 직원분한테 무엇을 물어보려고 approach 했을 때 직원분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Hey, what's going on? 'So, what's new and exciting?' 이라는 질문도 종종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들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겠죠? 이것도 what's up이랑 똑같은데 그냥 워딩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이거 대답할 때 Nothing, I mean, we live in a COVID era, so...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흥미롭지도 않아. 아니 우리가 지금 코비드 연대에 살고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o, what's new and exciting? Nothing. I mean, we live in a COVID era, so...
오늘의 복습 영상은 저번에 젠다야 인터뷰 보는데 젠다야가 자기는 shy introvert라고 하더라고요. I think they know this, but I'm a very shy introverted person. And what's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카드 걸어놓을 테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사실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